llama aquí es la casa de스페인의 북부 리오아주에 위치한 브리오네스. 마을에서 열리는 중세 축제 1부에 이어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꼬마 아가씨들도 예쁜 전통 옷을 차려입고 축제에 참여합니다. 축제의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릅니다. 중세 시절 부주간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큼직한 고기를 잘게 자릅니다. 부족한 안쪽에는 치즈와 빵과 포도주를 차려놓았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맛을 봅니다. 치즈도 빵도 모두 무료입니다. 중세시절을 재현한 공간은 총 52개입니다. 이들 공간에서 제공하는 마실 것, 먹을 것은 모두 무료입니다. 중세 시절 그대로 넓은 나무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았습니다. 브리오네스는 스페인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생산하는 리오아주에 속한 마을입니다. 중세 시절 문둥병은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이 길거리에 뛰쳐나왔습니다. 흉악한 물골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 중세 시절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문둥병 환자로 혼장한 주민들, 연기가 능청스럽습니다. 1379년, 지금으로부터 645년 전 중세 시절로 돌아갑니다. 1379년, 나바라 왕국과 카스티아 왕국은 이 마을에서 평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스페인 북부 지역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1379년 중세 시절의 모습을 축제로 여건했습니다. 브리오네스 메디에발, 브리오네스 마을의 중세 시절 재현 축제입니다. 언덕 위에 중세 시절 그대로의 마을 모습과 증기 기관차가 조화롭습니다. 마을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마냥 행복합니다. 유화 그림도 독특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포도에 즙을 사용해서 그린 그림들입니다. 포도로 그린 그림은 시간이 흐르면서 색깔이 조금 옅어집니다. 빛바랜 포도 색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시간의 힘입니다. 포도즙으로 그린 그림 아름답습니다. 여인은 작고 아름다운 마을에서 멋진 그림을 그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은 부지런한 손길과 따스한 가슴 속에서 피어납니다. 성 안으로 다시 들어섭니다. 중세 시절 마녀를 처형하던 탑이 서 있습니다. 죽은 시신을 탑 위에 그대로 걸어두었습니다. 오며가며 이 풍경을 보다 보면 여간에서 죄를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마을은 중세 시절 단단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돌을 멀리까지 날리는 투석기도 있고 성문이나 성벽을 공격할 때 쓰이는 충차도 보입니다. 충차 또는 파성초라 불린 무기에는 순양의 머리가 달려 있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아냈던 성벽은 지금은
일부만이 남아 있습니다. 나사형으로 만들어진 철제 계단 성의 가장 윗부분에서 멀리 들판을 바라봅니다. 들판 저 멀리 또 다른 요새 마을이 눈에 들어옵니다. 교통의 요충지인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기독교 세력끼리 그리고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이 마을, 보리오네스는 스페인에서 가장 예쁜 마을 중에 하나로 가장 먼저 선정되었습니다. Pueblos más bonitos de España,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축제국에 나선 아이들, 그리고 멍멍이도 신이 났습니다. 마녀들이 커다란 소체에 무언가를 넣고 그립니다. 펄펄 끓는 물에 각종 허브와 함께 동물의 뼈, 머리를 통째로 넣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사람들은 이런 요법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이것저것 가릴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도 만병통치약 한 잔을 얻어먹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얼핏 보아도 착하게 보이는 마녀들. 이런 마녀들이라면 먹고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녀들의 신비한 명약. 수명이 100년은 더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바가분도 방랑자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중세 시절 바가분도는 지금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바가분도는 가난한 학생들 또는 로빈슨을 따라다녔던 닭발성 터크와 같이 가난한 수사를 일컬었습니다. 바가분도가 머물던 초라한 집 내부를 살펴봅니다. 몇 점의 말린 고기가 침대맡에 걸려있고 말린 풀을 넣은 침대 옆에는 양들이 살았습니다. 떠돌이 인생, 그때나 지금이나 유럽이나 동양이나 똑같이 힘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기사와 수사 복장으로 체스를 듣고 음악을 듣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이 정도의 다양성이면 영인 민속촌을 능가합니다. 운명이 겹치고 분화되고 이어져 내려갑니다. 인류를 내면 나부로 무언가 재미있는 장식을 만들어줍니다. 불을 피워서 납덩이를 녹이고 틀에 붓습니다. 중세시절 생활상 그대로 참 축제의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만드는 사람도 구경하는 사람도 축제의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아랍인들의 생활을 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었습니다. 코피스타, 문서를 복제해주는 일입니다. 중세시절에 글을 알고 문서를 필사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본본을 놓고 한 장 한 장 글자를 쓰고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책이 귀하고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플라사 데 에스파냐 스페인 광장에는 축제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광장을 지나 몇 개의 가게들을 더 둘러봅니다. 중세 시절 목수는 나무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성과 궁전을 짓는데 기준기는 필수적이었습니다. 목수들은 커다란 나무로 기준기를 만들었습니다. 비 올 때 신는 나무로 깎은 신발들 그리고 수많은 대패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솜씨 좋은 목수는 나무를 깎아 아름다운 악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정교한 아름다움이 돋보입니다. 흙으로 도기를 빚고 양털에서 실을 잤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네 시골에서 봤던 도구들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지금은 쓰지 않는 귀한 물건들을 잘 모아놨습니다. 스페인 여성들은 한가한 시간이면 종종 술을 놓습니다. 마드리드 시내 마이로 광장 주변에도 좋은 실들을 파는 곳이 여럿 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할머니 한 분이 부지런히 술을 놓습니다. 가늘고 가는 비단 명주실로 한땀 한땀 술을 놓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중국 장인들의 명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테이블보를 만들고 인형을 만들고 참으로 즐거운 작업입니다. 플라사 데 에스파냐에서 깃발 공연이 한참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여행자들이 깃발을 가지고 다양한 묘기를 선보입니다. 조금 서툴어도 사람들은 아낌없이 박수를 보냅니다. 축제는 참여하고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로즈마리 가지에 양념을 묻혀 돼지머리에 바릅니다. 밑에서는 포도나무 불이 타오릅니다. 포도나무 가지로 불을 피우면 고기에 풍미가 더해집니다. 어쩌면 중세 시절이 더 풍요롭고 행복한 시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쌘 꼬마가 아빠를 상대로 열심히 칼싸움을 합니다. 저도 칼을 잡아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더 신이 납니다. 미리암의 작품도 잠시 자세를 취해봅니다. 스페인 사람들 언제 어디서나 외국인을 만나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언어가 통하고 서로 공감을 느낄 때 인종차별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리에 고기가 익는 맛있는 냄새가 꽉 찼습니다. 잘 익은 고기를 빵에 끼워 행인들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는 양은 적지만 그래도 무료입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마을 사람들의 넉넉한 인심과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역시
제대로 구운 고기라 맛이 뛰어납니다. 달달한 비스켓을 파는 코너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기서는 돈을 받습니다. 1유로에 2개. 그래도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아몬드가 듬뿍 들어간 쿠키입니다. 꼬마 아이도 엄마를 도와 장사를 배웁니다. 포도주로 유명한 리와 지방의 브리오네스. 고기도 맛있고 쿠키도 맛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대장간 옆에서는 초를 만듭니다. 양초의 심지를 촛물에 담가 초를 만들어냅니다. 중세시절 양초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쓰임새 많은 물건이었습니다. 스페인 광장 한편에 자리잡은 16세기에 지어진 성당 내부로 들어섭니다. 겉에서도 웅장한 성당이 안에 들어가면 더욱더 화려합니다. 한편에는 중세시절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 놓았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에도 예술성이 느껴집니다. 인구 870명의 작은 마을에 성당 내부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마을에 올라 칼을 찬 야고보 상인의 조각도 보입니다. 브리오레스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마을입니다. 장엄하고 웅장한 분위기가 전해집니다. 마을의 여성들이 싼 가격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하나에 6유로. 커다란 바게트빵을 반으로 잘라 그릴에 구운 고기를 여러 겹 넣었습니다. 고기와 치즈를 듬뿍 넣은 커다란 바게트빵. 혼자서 먹기는 벅찬 빵을 불과 6유로 8,400원에 샀습니다. 축제를 개최하면서 돈을 벌거나 이익을 남기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배고픈 여행객들에게 싼 가격에 샌드위치를 내어줍니다. 수백 년이 흘러도 중세시절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마을. 브리오렌스 마을이 더욱 정겹게 느껴집니다. 멋진 축제를 즐겁게 관람하고 맛있게 먹었으니 저도 이 마을에서 뭔가는 사가야 할 것 같습니다. 리오와 하면 역시 포도주. 포도주 3병과 맛있는 치즈를 두 덩어리 샀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친절하고 품격 있는 사람들. 브리오네스 마을이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내년에도 어쩌면 이 마을을 찾아올 것 같습니다. 스페인 작은 마을의 중세시절 재현 축제. 1부와 2부를 통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